정찰대는 구불구불한 협곡의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있는 커다란 동굴의 어귀에 도달했소. 주변은 허여멀건 뼈가 그득했지. 아이크는 말에서 내려 검을 빼들었소. 신의 은총으로 괴물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아이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지. 불견한 것과 맞설 땐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부 여왕은 자신의 방패를 유심히 살펴봤지. 나무에 가죽을 씌우고 얇은 철판을 댄 방패. 검을 막기엔 충분했지만 괴물의 공격은 어떨까? 여왕이 주저하는 것을 눈치챈 레이너드가 다가가서 말했다오. 폐하, 여기서 후퇴한다고 험담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안 해도 생각은 하겠지. 여왕이 답했소. 그리 둘 수는 없다. 전쟁 중에 병사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어. 레이너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여왕은 동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소. 병사들이 그 뒤를 이었지. 모두 겁을 먹은 건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매부 여왕을 믿었지. 잠시 후 우렁찬 함성이 동굴 안을 메웠어. 짐승을 바라보니 그 불경스러운 이마에는 사각뿔이 도달해 있었다. 신들의 가호가 있기를. 검의 발톱을 조심해라. 단단한 갑옷도 놈에겐 종이짱이니까! 저는 못 죽겠군. 놈의 꼬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 먹을 것 좀 없어? 배고파 죽겠네. 그 사악한 독은 이제 누구에게도 쓸 수 없다! 내 믿음이 날 인도하리.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석궁병 대기 중입니다. 난 군대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고.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갑옷도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라, 이 불길한 놈아! 주연이 승리를 불러오리라! 수확하고 씨를 뿌리고 결국엔 죽게 되겠지. 정의롭고 멋진 승리를 안겨주신 신들께 이 영광을! 아이와도 하네, 만난 고로를 진출했어. 한 사람의 말하라. 그 괴물이 무리고 가면서 세매대매 우는 소리가 스살라에까지 넘는다고 하더군. 폐하,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군주를 만나봤지만 폐하만큼 정력이 넘치는 분은 없었습니다. 정력이 넘친다라,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구나. 용맹하다 정도가 좋겠구나. 어찌됐든 칭찬은 고맙다. 자, 결정은 내렸느냐? 나를 섬기겠느냐? 맹세할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폐하. 저는 신만을 섬깁니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부당하게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분명 신들도 폐하 편이시겠죠. 그렇기에 폐하를 돕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나와 함께하지, 데네슬의 아이크여. 방랑 기사는 허리를 낮게 숙여 여왕에게 인사를 올렸다오. 어찌나 깊숙이 숙였는지 쇠민을 갑옷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 여왕은 아이크가 괴수와 싸우듯 닐프가드인과도 용맹이 싸워주기만을 바랐소.